안녕하세요. 오르간 짱쌤입니다. 교본 70조. 오른손하고 페달인데 이거를 좀 다 적어드렸으면 좋았을 걸 혼자 헤매고 계셨습니다. 해보세요. 이렇게 있으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거를 손이랑 같이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는 엄청 헷갈리죠. 손 해보세요. 손이랑 같이. 잘하는데? 그냥 제가 막 적어놓은 걸로 막 하다 보니까 엉터리로 한 것 같아서 네. 적지 말아야겠어요. 적어야지. 잘 적어야지. 적는 게 노하우인데. 잘 적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와서 여기 잡아보세요. 얘를 잡으라. 우리 핸드폰. 그치. 카메라를 잡으라. 요렇게, 여기 이렇게. 이거를 어정쩡하게 뭐 이렇게 쳐버리면은 손 페달도 어렵고 손이랑 같이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디 하고 있었지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서 치는데도 훨씬 여유가 있잖아요. 이거는 적어요. 근데 잘 적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하셨던 얘기 중에서 아, 내가 끊으면 안 된다? 이거를 다 이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찬송을 부르다 보면은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그러니까 페달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페달 해보세요. 시작. 지금 내가 위에 성부 노래 부르면서 숨쉰 거랑 지금 선생님이 페달 진행하면서 숨쉰 거랑 맞춰져서 갔지요. 요렇게 연습해야 돼요. 막 네, 맞아요. 막 하니까 그 정신 하나도 없지. 오케이. 79페이지 기초교본 79페이지 이제 왼손 페달 이제 하는 건데 이분이 피아노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페달이 너무 어려우니까 4분음표, 8분음표, 9분을 못 하셨어요. 조금 아까. 그쵸? 근데 지금은
높은 자리표, 낮은 자리표 구분을 못하고 계세요. 그치요? 자, 다시 테너. 테너 첫음, 그 다음에 베이스 첫음. 그렇지. 얘가 피치가 더 높아. 그럼 피치를 얘를 낮출게. 페달 다시. 그렇지. 그 다음 테너 같이 가볼게. 그렇게 시작. 하나. 자꾸 발이 손을 따라가는 네. 것 같아. 발이 자기 거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랫단만 다시 해볼게요. 지금 같이 그렇게 찾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시작. 아래 거 3번 나의 생명 드리니 79페이지 맨 아래 페달만 해볼게요. 둘, 셋. 자, 다시 해보세요. 그냥 하지 말고 강, 냐, 냐, 라, 솔, 파, 미, 레. 그러니까 첫음에다 조금 더 중심에 힘을 줘보세요. 시작.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오케이. 그러면 손 치대 손도 훨씬 더 낮아. 다시 이제 같이 해보세요. 시작. 발 헤매는 거 보셨죠? 이분 피아노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피아노 전공 안 했는데 이 교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힘드시면 낙담하지 마시고 된다. 나도 할 수 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막 헤매실 때 그렇게 중심에 이제 기둥을 하나씩 세워놓으시면 무너지지가 않아요. 집 짓는 것처럼. 아, 한 개 더 하는 김에 80페이지. 자, 처음부터 왼손 하고 페달 무슨 조예요? D 메이저. D 메이저. 네, 샵 두 개예요. 시작. 보다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해진 것 같아. 그쵸? 조금 편안해졌죠. 그러니까 기호 잘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무조건 같이 하려고 그래. 페달 먼저 조금 하시고 어디다 힘을 줘야 되는지.